안녕하세요. 모디클럽입니다. 오늘은 플랫 디자인 스타일로 잔에 담겨있는 생맥주를 일러스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최상단 메뉴에 프린트를 선택하시고 A4 용지 가로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컬러는 RGB로 선택해 주세요. 먼저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맥주를 담고 있는 잔의 몸통 부분입니다. 라인의 두께는 5포인트로 합니다. 잔의 바닥 부분을 만들기 위해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위에 있는 도형과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상단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한 후 활성 모퉁이 선택점을 안으로 끌어당겨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잔의 손잡이 부분 중 외곽을 사각형을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잔의 몸통 오른쪽 부분에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아래 활성 모퉁이 점을 이용해 손잡이를 둥글게 만듭니다. 손잡이 안쪽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 지면도 그려주겠습니다. 라인의 끝이 직각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를 선택해서 라인 끝을 둥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컵이 가지고 있는 결을 라인을 이용해 화면과 같이 처리해 보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라인의 길이와 높이 값을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형을 그리다 보면 디폴트로 면이 하얀색으로 입력이 됩니다. 우리는 전체 면을 선택해서 면 컬러를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잔 안에 들어가 있는 맥주를 사각형을 이용해 만들겠습니다. 이때 재미를 주기 위해 맥주는 잔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게 놓겠습니다. 컬러는 화면과 같이 입력해 주세요. 맥주는 화면의 단축키를 이용하여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맥주의 어두운 부분을 화면과 같이 만들어 넣겠습니다. 이것을 맥주잔과 맥주 사이에 위치시키기 위해 자르기를 하고 맥주면을 선택한 후 커맨드 F를 눌러 맥주 앞으로 놓이게 합니다. 맥주잔에 결을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옆에 결을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어 넣겠습니다. 맥주에 거품을 만들어 넣을 차례입니다. 높이는 12mm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거품은 하얀색으로 채워줍니다. 이제 거품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오른쪽 위 앵커 포인트를 활성 모퉁이 점을 이용하여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거품에 버블을 넣을 차례입니다. 가장 큰 버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3mm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의 중심점을 거품의 높이에 맞추겠습니다. 두 번째 원은 화면과 같이 큰 원의 중심점과 정렬하여 시작해서 거품의 높이에서 멈추겠습니다.
구름과 같은 거품을 만들려면 원들끼리의 정렬이 잘 맞추어져야 멋진 형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원과 네 번째 원도 화면과 같이 만들어 넣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은 조금 크게 그리고 맥주잔의 왼쪽 상단에 배치하여 맥주가 넘쳐 보이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버블과 거품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겠습니다. 버블과 거품을 선택한 후 툴바에서 도형 구성 도구를 이용하여 선택된 도형들 사이를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움직여주면 색상이 바뀌면서 이미지가 통합이 됩니다. 맥주와 맥주잔의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효과 이미지들을 넣겠습니다. 먼저 거품에 들어가는 효과입니다. 가로 세로 15mm의 원을 그려줍니다. 라인은 밝은 하늘색 계열로 하겠습니다. 이제 원의 오른쪽 앵커 포인트를 없애 반원을 만듭니다. 라인의 끝이 둥글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원을 화면과 같이 거품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맥주에도 원형 도구를 이용하여 버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라인에 스타일을 넣을 차례입니다. 지면부터 화면과 같이 라인을 추가로 그려줍니다. 맥주잔의 결도 라인을 끊어줌으로써 스타일을 만들어 넣겠습니다. 맥주잔의 외곽도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맥주 거품 주변에 플러스나 동그라미 같은 효과 이미지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탕색만 남았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열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레이어를 새로 만드셔야 한다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 레이어에 사각형 툴을 이용하여 배경 사이즈에 맞는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컬러는 화면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